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CTS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신천지가 지자체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주장이 돼 논란입니다. 그 논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 한국사 회기의 부활절의 의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퍼레이드 참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